이것저것 구경하던 바로 그때! 어? 저기! 저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게 뭔데 저렇게 많이 들어가지? 줄지어 들어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곳은? 오, 정육점이네. 아, 설을 앞두고 품질 좋은 고기를 사러 온 사람들이 와글와글. 고기 중에서도 소고기, 서고기 중에서도 한우만 취급한다죠. 아유, 자주 오세요? 여기를 소고기 판다면 일로 오죠. 여기는 많이 잡아놓지 않고 네. 그때 잡아가지고 바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신선하고 그래. 여기가 싸죠, 딴 데보다는. 아. 싸기도 하고 맛도 있고 그래요. 고기가 한우 중에 가장 비싸다는 팔치살. 이게 와블리 뭐? 와. 어머. 보통 이 정도면 보통 한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 싼 것 같아요. 오, 여기 뭉티기도 있네. 여기 뭉티기. 처지게살이라고 있어요. 소 엉덩이 부분에 처지는 살이 있거든요. 그걸 처지게살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잡았을 때 먹는 거예요. 정육점에서는 이런 뭉티기는 절대 볼 수 없어요. 혹시 내가 잘 아세요? 아, 저 요리사예요, 지금. 그래요? 네. 그러면 저 특별 좀 많이 좀 골라주셔요. 특별이요? 진짜 많이 골라주세요. 네, 그 이게 지금 몇 g인가? 1.1kg. 요거랑 오이고 많이 사시네. 손이순 이리 와봐. 여기 이 선생님이 요리사인데 여기서 나 특별 다 골라줬어. 그럼 뭐 하시려고? 복불나온데? 아니 복불나온 거 사면 안 되지. 부채살은 좀 챙겨요. 살치살은? 살치살은 훨씬 부드러워가시죠. 아 그러면 살치살을 하나 더 사야겠다. 갑자기 너 여기 판매원 됐어요. 선생님한테 월급 받아야 되겠는데? 토니중의 능력 발휘 대성공! 완주에 250여 개 축산 농가가 모여서 운영하는 정육점. 1층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고기를 구매했다면 2층으로 올라가서 구워 먹을 차례! 오전 11시 고기를 굽기엔 아직 조금 이르지만 한입 가득 한우의 맛을 느껴봅니다. 녹아요, 녹아. 어? 어느새 불판 앞에 앉아 고기를 굽는 토니정? 고기를 잘 굽는 방법은 첫 번째는 불이 가장 뜨거울 때 그때 고기를 올려야 돼요. 달궈지지 않은 불판 위에다가 고기를 올리게 되면은 고기가 쪄지게 돼요. 고기의 겉부분을 빠르게 구워서 육즙을 가두는 게 포인트. 눈으로 굽는 게 아니고 소리로 구워요. 소리로 구워요. 와, 소리로 약하게 되었을 때가 이제 고기가 다 되었다는 증거고 이렇게 딱 끼우면 고기는 자주 뒤집으면 안 된디야. 뒤집을 때마다 육즙이 빠져나오기 때문이죠. 딱 한 번만 뒤집은 고기가 가장 맛나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그나마 저 입에서 딱 씹었을 땐 지방이 탁 터지는 맛이 나옵니다. 아 이게 고기인가 버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고기 먹은 것 중에 진짜 한 세 손가락에 뽑히면 되니까. 촬영도 있고 소고기에만 빠져있는 고기왕 토니정.